여성이 탄 방탄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북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이르면 내일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악마의 거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사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조폭 출신한테 북한에 100억 원을 주라고 할 만큼 어리석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또 다른 두 명을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3종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강진 피해가 발생한 모로코에 우리 돈 약 27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모로코 이웃나라 리비아는 폭풍으로 2천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